막상 경기를 지켜보다 보면 아 이날 어떤 패턴을 보여주겠다, 마음가짐을 갖고 나오겠다, 이런 게 확실한 팀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오늘은 확실히 열리면 때리겠다는 마음가짐이에요. 그렇습니다. 마음가짐 플러스 그동안 해왔던 이한빈 선수를 활용한 패턴이겠죠. 네. 자 지금도 김희성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. 굉장히 아파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카드가 나올 것 같아요. 네. 또 주심이 옐로 카드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. 네.